오늘 할 얘기는 저번에 말씀드리다 말았죠. 제목을 보고 오셨듯이 사실 만화랑 그림이랑 좀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의 진짜 컨텐츠는 웹툰 작가 이종범의 흑역사 총방출이죠. 흑역사 대방출. 그리고 김유진 나나님, 작가님 라이브는 제가 쉬는 월요일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월요일날 쉬는 직업이 뭐죠? 자율출퇴근제인가요? 그런 거 있지. 예전에 제가 동료 작가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만화가가 되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남들하고 좀 다르게 살잖아요. 만화가들은. 마감하면 쉬고 마감 중에는 뭐 바쁘죠. 근데 이게 이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놀 때 내가 일하고 있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슬리퍼를 끌고 이제 버거킹에 가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와퍼를 먹는 게 제일 즐겁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무 저는 그게 뭔가 알겠는 거야 그 느낌을. 네, 마이크 샀어요. 마이크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제 팟캐스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팟캐스트용. 지금 현재 14분 들어오셨고요. 이 유린이들은 역시 10명, 20명과 함께 노는 게 제 맛이죠. 지금 하나둘씩 장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좀 쾌적하게 만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 댓글창도 화면 아래 들어오고. 이종범의 웹툰스쿨 유튜브 라이브. 이 정기성을 띈 라이브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요. 일단은 라이브가 다양한 컨텐츠가 가능하지만 저희 웹툰스쿨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지은 이름입니다. 웹툰스쿨. 그냥 지은 이름인데 지어놓고 나서 한 3년 하니까 이 스쿨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제가 지금 이 사로잡혀가지고 꼭 뭔가 이 학교에 있을 법한 개념으로 코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코너는 이 유튜브 라이브 코너의 이름은 HR, 홈룸 시간입니다. 홈룸. 홈룸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HR 다 하셨죠? HR이 그 학교 다닐 때 뭔지 몰랐어요. 홈룸이 뭐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홈룸 시간에 우리 뭐 HR 시간에 조례도 하고요. 그죠? 아침에 담임 선생님 말씀 이런 거 듣고 끝나고 종례도 하죠. 종례. 이 홈룸이 무슨 뜻이냐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학교스럽죠. 우리나라하고 사실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이 홈룸. 오늘은 홈룸 첫 시간이니까 이 코너의 이름이 홈룸이 무슨 뜻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죠. 저희 웹툰스쿨의 여러 가지 코너들을 보면은 뭐 궁극 시리즈, 궁극의 캐릭터, 궁극의 플롯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마침 산책. 산책 이건 이제 작법서 얘기죠. 롱터뷰. 롱터뷰는 인터뷰죠. 근데 HR이 이 홈룸이 뭐냐면 미국의 중고등학교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우리나라 대학교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이 이 과목마다 교실을 좀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 수학 수업 듣는 그 교실로 가고요. 그죠? 과학 시간이다 과학 수업 듣는 교실로 가고. 근데 이렇게 교과목마다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클래스룸을 돌아다니면서 들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지트, 우리 본부에 해당하는 우리 담임반이 있죠. 그게 이제 홈룸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클래스룸들 여러 개 중에서 홈인 룸이 있잖아요. 그 홈룸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홈룸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종례도 하고 뭐 자치 활동.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었죠. 뭐죠? 자치. 학급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홈룸은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뭐냐.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홈룸 시간에는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하고 만화에 대해서 웹툰스쿨에 좀 걸맞는 컨텐츠로 뭐 얘기를 나눌 만한 게 없을까? 그런 것도 들고 오는 겁니다. 이 궁극 시리즈 웹툰스쿨 다른 코너에서 못 다루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라이브. 그렇기 때문에 홈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 점심시간으로 할까? 뭐 방과후 뭐 할까? 했는데 방과후는 이미 있죠. 그 홈룸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탁, 막 교탁 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자기 거 막 하죠. 김유진 나나님 말씀처럼 담임쌤이랑 같은 반 애들끼리 노는 시간. 그렇죠. 해방이다님처럼 이 본격 담임쌤의 감정노동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노동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뭐 재밌게 노시면 되는 거죠.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자, 이 홈룸에 이 웹툰스쿨 첫 번째 홈룸 시간에 제가 가져온 주제는 뭐냐. 바로 출석구. 출석 불러요. 출석. 자, 출석 불러야지. 어디 보자. 누구 왔나 보자. 해방이다. 뚜따, 뚜따, 너 왜 이름표에 따뚜라고 적었어? 너 장난치나? SM킴님, 미역TV, 김은주, 그래, 안고, 오케이. 다 대답하고 있어, 왜. 자, 여러분.
오늘 그 홈룸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웹툰 작가들의 흑역사라고 보통 불리죠. 옛날 그림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그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여드리다 말았죠. 사실은 살짝 투자의 왕좀 보여드리고, 옛날 그 그림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땠냐면, 흑역사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 어? 그림 잘 그리는 거왜 티내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요, 이 안꼬님처럼 그건 흑역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평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겠다. 어렸을 때 제가 흑역사라고 기억했던 건 뭐냐면 원고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원고를 못 보여드렸죠. 그때 제가 열심히 그렸던 일러스트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웹툰 스쿨의 좋은 점은 꿈과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제가 어렸을 때이 존엄하게 잘 그리던 시절의 그림만 가져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홈룸, 이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흑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흑역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흑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저의 그림들 맞습니다. 그림 잘 그렸어요, 저. 하지만 진정한 흑역사를 가져와서 그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진짜 용기를 줄수 있는 이 격차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흑역사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게 흑역사를 공개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의 과거를 팔아서 좋아요, 구독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뭘 한다? 좋아요랑 좋아요랑 구독. 그 링크 퍼나르고. 제가 흑역사 얘기를 하면 안 빠지는 것들이 그거 있어요. 저번 시간에 누가 그랬죠. 뭐냐. 팬촉 목걸이 보여줘요? 뭐 이런. 팬촉 목걸이. 이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흑역사들. 제가 예전에 그 에세이를 냈는데 거기서 저의 과거 흑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저의 흑역사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 물론 그 흑역사에도 급이 있죠. 급이 있는데. 모든 흑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저도 인간인데 남들보다는 굉장히 어떤 관대해요 저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요 정도 레벨의 흑역사면은 자다가 막막 막 이불을 막 차고 막 이러는 요 정도 흑역사면은 침대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이 정도 흑역사까지도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뭐다뭐 처음부터 잘했나 뭐 이렇게 약간 뻔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흑역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을 주로 이렇게 전시합니다. 해방이다님 같이 저를 오랫동안 좋아하셨던, 아니, 좋아하셨대 또내 입으로. 아,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저를 좀 추적해 오셨던 분은 저의 흑역사를 거의 다 아시거든요. 남들이 이불을 차거나 옆 사람의 어깨를 막칠 정도의 흑역사 저에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흑역사 누구나 만들죠. 하지만 그 흑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내가 그 흑역사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의 옛날 원고를 까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밑밥을 뿌리고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동네 어떤 어린아이가 저보고 막 바보라고 놀린다 칩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가요? 아, 그럼 바보에서 좀더 나가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막 갑자기 부모님 안부를 묻고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얘가 버릇이 나쁜 거니까. 그런데 어지간한 거는 기분이 안 나쁩니다. 왜냐면 나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뭐 저 아이가 바보라고 놀린다고 해서 내가 뭐 바보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참 심심하고 버릇 나쁜 아이구만. 이러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 막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아.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아직도 그 단계에 좀 이렇게 매여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나 흑역사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진짜 피해자가 양산된 흑역사면 그건 다르죠.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냥 나 혼자 부끄러운 거 있잖아, 왜. 나 혼자 그냥 부끄러운 거.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완전히 거기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와는 달라. 나는 그때의 나하고 분명히 더 다른 존재가 됐어.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그 흑역사를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근데 아직도 그 옛날 나의 어떤 그 흑역사 시절에 내가 조금 아직도 머물러 있어. 그러면 솔직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저 흑역사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뭐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진짜로 좀 자유로워진 흑역사들은 저도 같이 보면서 막 깔깔거립니다. 아, 제가 저랬대. 막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림하고 원고를 보여드리기 전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제 에세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만화가 데뷔 준비를 하던 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8, 29, 이때인데, 그때 제가 아직 만화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여러모로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연재를 한 것도 없었고, 아주 작은 그냥 매체에서 작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아무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김희진 나나님, 근데 쌤 죄송해요. 전 학생인가봐요. 쌤 같은 어른 마음으로는 아직 못 자랐어요. 저도 뭐 모든 레벨의 흑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한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다 급이 있죠. 재해 레벨 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재해 레벨 용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힘듭니다. 저도.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연재하던 곳은 정말 작은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연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화가가 됐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뻤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만화는 그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만화가가 맞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 내가 꿈꾸던 모습이 된 것 같아. 막 기뻐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내가 만화가가 된 게 맞을까? 사람들이 다 몰라보잖아. 몰라주잖아. 내가 무슨 만화 그립니다 그러면 일단 표정부터 되게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죠. 당연히 못 보지. 그 사람이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곳에 연재를 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딥웹, 다크웹 이런 데 연재한 건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뻐하는 건 한순간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걸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얄팍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얄팍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속이냐? 일단 나는 만화가야!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함을 팝니다. 명함을 파요. 근데 그 명함을 어떻게 파냐? 진짜 멋있는 명함들은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뭐 만화가 이 정도 탁 하고 끝나거든요. 이미 자기가 만화가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대문짝만한 글자로 박아요. 만화가! 이종범! 무슨 말이냐? 알아달라 이거죠. 나 만화가입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 명함을 당시 디자이너였던 저희 형한테 제가 부탁했는데 형이 저한테 진짜 한 10번 물어봤어요. 너 진짜 이렇게 만들 거냐? 디자이너에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해방의단님께서 광고해주고 계시죠?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52쪽에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만화가 이종범을 박아놨던 그 명함을 다행히도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 장 정도 가지고 있을걸. 나중에 깔깔거리면서 보게.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당시에 이 신인 작가 초기에 저를 만난 동료 작가들이 전부 다 깔깔거리며 저를 비웃었던 비웃을 수 있는 흑역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내가 만화가란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그 들끓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결국 당시 만화가들의 대표적인 도구였던 펜촉, 그 펜촉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녔어요. 무려 펜촉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주변 동료 작가들은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 목소리도 큰 게 막 펜촉 목걸이를 목에 걸고 만화가 이종범 빡 박혀있는 명함 주면서 안녕하세요 만화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 뭐지?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아 조만국님 예, 출석하셨군요. 조만국님 이거 충격적이다. 티셔츠에 안 박은 게 어디예요? 티셔츠에 여기다가 만화가입니다. 이렇게 아 미역TV님 빵모자 안 쓴 건 다행이에요. 빵모자 쓰고 막 20대 후반에 그죠?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흑역사 이 펜촉 목걸이 여러분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왔어요. 과연 어떻게 생긴 흉물이길래 그렇게 흑역사 취급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무려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 쓰는 그 작업실 책상 위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펜촉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야, 진짜 그때 내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짠해요. 여러분 이 펜촉 목걸이 제가 아직 누구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제 아내도 보고선 바로 고개를 돌려버린. 생각해보세요. 20대 후반에 저 어떤 남자아이가 집에서 조용히 칼 가지고 이렇게 펜대를 깎아요. 깎으면서 펜촉 끝에 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꽂히면 피가 나니까 끝을 잘라요. 갈아요. 막 꼬물꼬물 만들고 막 드릴로 막 뚫고 그때 어머니가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하신 게 기억나. 너 뭐하냐? 가죽끈 사가지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목에 걸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펜촉 목걸이. 내가 지금 매면 좀 그렇다? 매면 진짜 그렇다.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펜촉 목걸이입니다. 펜촉 목걸이.
굉장하죠? 핸드메이드입니다, 여러분. 핸드메이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펜대 깎아가지고, 펜촉 끝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 정말 이게. 이게 바로 그 펜촉 목걸이에요. 김일 나는 매주세요, 막. 그러니까 여기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당시 내가 이게 귀했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오래됐어. 이제 세월의 그 흐름이. 아이고,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뚜따님, 기대 이상의 대박. 그렇게 대박인가요, 이게? 제가 이거 왜 안 풀겠, 왜 안 팔겠어요? 왜 이걸 내가 왜 안 버리겠어? 내 흑역사들 제가 태워야 안 버리겠어. 다 이게 나중에 다 돈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가 혹시나 나중에 좀 유명하고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다 이게 돈이에요. 촉이 뾰족해서 심지어 가셨어. 아무리 그렇죠. 이거 내가 아무리 그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메고 있다고 해도 술 먹다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꽂히면 그냥 객사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해. 펜촉이 굉장히 이게 날카로운 거기 때문에 여기 심지어 뭐 지금 보이지도 않는 무슨 글자를 새겨놨는데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흑역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삶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걸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는 다 이런 게 돈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자, 웹툰 작가들의 흑역사는 그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36명, 우리 36명만 오붓하게 보고 이 영상을 지우도록 합시다. 안꼬님, 그런데 정말 지인 작가분이 저런 거 메고 다니시면 조금 의인스럽긴 했겠네요. 여러분, 의인이라뇨? 이인이 아니에요. 저 정신 나간 놈은 뭐야? 뭐 이러지. 자, 김유진 나나님 빨리 매주세요, 쌤. 뭐 그거예요? 종례 시간에 뭐,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요. 예, 아무리 그 저라도 여러분 보여드리는 걸로. 그래 오늘은 매고 할까? 이미 뭐 망했는데 뭐 멋있잖아요. 그냥 괜찮지 않습니까? 오, 다시 매니가 또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매도. 지금이라면 또 용기 내서 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에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다 됐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웹툰 작가 자존심 다 어디 갔어? 아, 살짝 매드렸고요. 자, 본편. 오늘 이거는 이제 서문이고요. 흑역사라는 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각자 다 자기 자신의 흑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군가한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흑역사다? 그럼 이미 그분은 졸업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와는 지금 나는 다르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면 괴롭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그 거기서 한 단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그때 내가 아직 나한테 좀 남아있어. 뭐 이런. 또 이제 또 짤방 돌아다닌다. 또 펜촉 목걸이 막 있어 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좀 갖고 왔어요. 일단 벨조영식님. 흑역사라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나온 길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허무할 듯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뭔가 뿌듯하고 아 나 잘했지 싶은 것만 계속 있었어도 좀 뭔가 밍숭밍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도 뭔가 좀 이렇게 탕 같은 거 끓여도 뭔가 좀 꼼꼼한 냄새 있죠. 그 발냄새 같은 거. 그런 게 껴있어서 맛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매운맛 짠맛만 있어도 좀 그 발냄새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콤콤한 냄새가 음식에 껴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청국장 이런 거 청국장. 물론 저도 굉장히 깔끔하고 엘레강스한 음식 좋아하지만 치즈 같은 거 보시면 블루치즈 이런 거 냄새가 나면 되게 맛있잖아요. 흑역사는 치즈 같은 거죠, 여러분. 치즈. 자, 오늘 그래서 가져온 것은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하고 이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제 이제 원고예요. 아 원고래. 그림. 이게 아마도 언제냐? 97년도. 7, 8, 9. 중3 때입니다. 잠깐 보여드렸죠 이거. 제가 중3 때 이제 그 펜촉을 약간 그 쓰기 시작했을 때 아 이 느낌인가? 그러고선 따라 그렸던 말 그대로 모작이에요, 모작. 모작이죠, 모작. 안꼬님 당연히 모작이죠. 이건 신지잖아요. 에반게리온의 우리 파일럿 신지. 그 신지 애를 보고 따라 그린 거야. 모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거죠, 이때. 이게 중3 때. 딱 보면은 잘 그렸죠? 괜찮아요. 이때는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제가. 다음 작품. 여기 있다. 보이세요? 당시에 이 뱀프 2분의 1. 크, 이것도 모작이죠, 모작. 이것도 중학교 때. 이거 중3 때네요. 중3 때 그림 무지하게 그렸구나. 당시에 이제 박찬섭 작가님의 이 뱀프 2분의 1이란 말할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따라 그렸어요. 요때는 이 스크린톤도 좀 써보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스크린톤을 갖다 발랐죠.
보시면은 스크린톤을 하나, 둘, 세 겹 겹치기까지. 야, 보세요. 스크린톤 겹치는 기술이 있거든요. 제가 세 겹까지 겹쳐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모작이죠, 모작. 다음 작품. 이거 모작만 하다가 이제 슬슬 그 창작의 세계로 좀 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J와 B 박진영님께서 앨범을 내줬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앨범을 냈어요. 제가 고1 때네요, 고1 때. 그 당시 JYP 박진영님의 C 앨범이 나왔는데, 그냥, 선생님, 그냥 자랑하시려는 라이브인가요? 자랑이 아니고 좀 이따 보여줄 거라니까요, 좀 이따가. 당시 저는 이제 모작만 하다가, 모작, 실제로 사진을 보고 만화화 시키는 거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TV는 어떻게 하면 TV 같이 보일까? 뭐, 여기 있는 요 액자는 어떻게 하면 액자 같이 보일까?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더 가면 창작으로 갑니다. 창작. 이제 뭐 안 보고 그냥 그리는 거죠. 사람들 옷주름도 좀 보고 막 이렇게 손도 막 보고 내 손 보면서 내 손 이렇게 보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고3 때인가? 이때는 제가 그림자 부분만 쫙 펜터치 해가지고 이렇게 풀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는 게요. 이게 사실 웹툰 작가분들 과거 그림 찾아보시면 저는 정말 쪼렙입니다. 진정하게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손희준 작가님, 뭐 거발한 작가님, 뭐 양세준 작가님, 서부가 저승사자 아시죠? 세준이 이런 애들 그림 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림이 거의 뭐 만화갑니다. 저는 이거는 존엄한 수준은 아니고 그냥 잘러. 저는 잘러고 그쪽은 이제 존엄한 잘러. 여러분 언제나 본론은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려는 말은 이 뒤입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뒤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도 이 그 동료 작가들의 과거 그림을 좀 봤는데 진짜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정말 옛날에 한참 그림 그릴 때 얘기고 이봉임님 7년 동안 그림에서 손을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그림을 시작하셨을 때는 예전같이 잘 그려지셨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7년을 안 그렸는데 자 요것도 이제 그림. 당시에 제가 이제 옷주름이랑 머리 그리는 거 좀 연구하려고 당시에 그 TTL 이문경님이었나? 그분을 이제 모티브 삼아서 제가 창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좀 보이시한 소녀를 그려보자. 이렇게.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인가?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열심히 그렸지. 그러다 이제 창작을 계속 했죠. 이렇게. 요게 고3 대학교 1학년 때. 점점 뭔가 좀 잡히죠? 뭔가 좀 잡히죠? 요런 건 이제 제가 보고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리는 일러스트들이죠, 일러스트들. 이것도 이제 뭐 점점 그림이 좀 깔끔해지죠. 이것저것 굉장히 그 많은 걸 참고하면서 그린 거야. 요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만화 동아리 회지 그릴 때, 효지 그림을 제가 그렸죠. 이때 되면은 배경이나 뭐 스크린톤, 옷줄은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인데 지금 보면은 막 여기저기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웹툰 작가님들 옛날 그림 보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잘러고 그쪽이 정말 존엄한 잘러드린 건데 자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반응이 잘 그린단 말 들을 것 같아요? 못 그린단 말 들을 것 같아요? 잘 그린단 말 듣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학생 때 그림 잘 그렸던 웹툰 작가들 지금 이거 보시면 다 공감하실 텐데 수업 시간에 막 그림을 그리죠. 수업 시간에 막 그림을 그려서 화장실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때 책상에다가 연습장을 착 펴놓고 간대요. 펴놓고 간대요래 또. 난 안 그런 것처럼. 펴놓고 갑니다. 그럼 뭐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딱 교실에 돌아오면 당연히 내 책상에 그 연습장 주변에 애들이 빠글빠글 하겠죠. 막 보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굉장히 그 멋쩍은 척 그냥 이렇게 아 뭐 이런 걸 보고 그래 이러면서 이게 와가지고 책상에 앉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장을 막 넘기죠. 뭐 그림 찾는 것처럼 이렇게 막 뒷장 갔다가 앞장 갔다가 막 어딨지? 막 이러면서 찾으면서 진짜 잘 그린 그림들 막 보이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다 여러분도 조금씩 해보셨잖아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순간에 나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 해방에다 작가 그 해방에다님 억수 씨가 그랬죠. 작가는 모두 관중이다. 그래 다 솔직히 그림 좀 그렸다 얘기 들으는 그런 어떤 웹툰 작가들 다 공감할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일부러 책상에 탁 펼쳐놓은.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게 제 원고입니다. 이렇게 일러스트 그리면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야, 우리 학교에선 누가 제일 잘 그려? 쟤네 학교는 누구래? 야,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이제 궁금하다. 옆 학교에 그런 애가 있다고? 내가 잘 그리겠지? 아닐까? 좀 물어봐요.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 누가 있지? 그럼 쓱, 야, 좀 보여줘 봐봐. 이러면서 봐요. 그런 걸 하는데, 솔직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그림 좀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작품. 다음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아, 이거 진짜 좀 부끄러운데, 나. 이건 좀 부끄러운데. 진짜 제가 원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냐? 여러분, 그림, 여러분, 약간 창이 이상하네요.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냐, 이거. 넘어가네. 아, 넘어가는 줄 알고, 안 넘어가는 줄 알고, 긴장했네요. 자, 다음이 원고예요. 보시면, 아, 이건 이제 노가다니까 됐고, 이 아래 그림 보세요. 아래 그림. 아래 그림. 이렇게 보이세요? 일러스트를 그릴 때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어떻게든 뭘 해보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는 건 알겠죠. 아, 뭔가 그리려고는 하는데, 봐봐, 이거. 그리고 싶은 구도만, 그리고 싶은 얼굴만 열심히 잘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선생님. HR 시간이죠, 지금. HR 시간. HR 시간에 선생님이죠. 얼굴 봐, 얼굴. 이 얼굴을 보시면, 모든 게 뒤틀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선생님. 선생님, 얼굴, 옆 얼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얼굴을 그려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이런 자세를 그려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옷주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창밖을 본다? 뭐,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주인공 하면 이렇게, 눈, 코, 입부터 해서, 뭐, 머릿결부터 해서, 뭐, 얼마나 내가 많은, 뭐 했겠어요. 그려봤겠어. 근데, 뭉차 포파트님께서, 아빠 양복 입고 나온 선생님께서, 놓고 계시다. 놓고 있죠? 보시면. 아, 미치겠다. 얼굴이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양쪽 눈 보세요, 눈. 나 눈이 달라, 높이가.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얘기해야지. 보십시오. 만화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야, 좀 얘들아, 집중해봐. 선생님 말하잖아. 자, 집중해봐. 니네끼리 얘기하지 말고. 어깨가 거대하죠? 인체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북극이고, 복극이고, 쌤은 중간 보스예요. 이 선생님이 완전히 지금 숨은 보스야. 소우도 아니고, 곧 게임을 시작하지. 이런 얘기 할 게 지금 생겼잖아요. 아, 나 여기까지 왔어, 결국. 자, 다시. 이거 그렸을 때, 이 원고였을 때, 당시에 제 그림이, 이거 그렸을 때예요, 이거. 예. 이거를 그렸을 때, 원고가 아까 그 원고예요. 해봐. 진로가 실은 직업이 아니고 저 세상이에요? 진로. 이거 그리기 직전. 요거가 방금 전에 보신 그 원고랑 비슷한 시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완전 다른 거란 얘기죠. 아니, 노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선생님 캐릭터를 노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저 두 페이지만 갖고 왔는데, 저 원고의 뒷 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인공 친구도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컷,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장면의 주인공의 포즈 빼고 다 틀렸어. 전부 틀렸고, 여러분 진짜, 진정하게 그 존엄하게 잘 그리는 웹툰 작가들의 과거 그림을 보시면, 원고도 진짜 잘 그려요. 근데 저같이 그냥 잘러 수준인 사람들은 이게 차이가 납니다. 관절기 세 번 당한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 원고 스캔을 안 해놨어요. 방금 보여드린 두 페이지가 저의 그 여기 저의 흑역사 급을 얘기 드렸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그 두 페이지가 저의 흑역사 한 요 급. 내가 충분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급. 근데 그 뒷 페이지들은요, 천장 뚫고 우주까지 가는 페이지들이에요.
도저히 내가 버틸 수가 없는 진짜 흑역사. 이제 거기까지 가면 저도 힘들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이 HR 시간은 두 종류의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는, 나 그림 잘 그리는데 웹툰이냐 그려볼까? 이분. 그리고 그만해. 여러분 그만하세요. 관절기 세 번 당해서 녹는 선생님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맞아요. 아직 못 벗어났어요. 저 뒷페이지는. 저 두 페이지까지 벗어났고요. 그 뒷페이지는 아직 못 벗어났어요. 한 5년 뒤에 벗어날 수 있을까? 이봉임님, 지금의 그림체는 언제 완성된 거예요? 지금의 그림체는 제가 모르겠어요. 데뷔작 투자의 여왕 거의 완결할 때쯤에 약간 티가 나서 지금 그림체가 아주 많이 확립된 건요. 투자의 여왕을 완결했던 2010년과 닥터 프로스트를 시작했던 2011년 요 두 사이 요 사이에 1년이 있습니다. 그 1년의 기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든 종 되게 많은 종류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주변에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작가님들을 이렇게 뒤에서 몰래 훔쳐보고 이렇게 아시죠? 그림 그리면 뒤에서 이렇게 그 뭐야 파티션 있잖아 파티션. 파티션 뒤에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식으로 당시 주변에 진짜 잘 그리는 분들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형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2010년 11년 사이에 1년 정도 정말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어렸을 때 그렸던 것처럼 막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만화 원고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때예요. 그때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아무튼 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한쪽 분은 아, 나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만화나 그려볼까? 웹툰이나 그려볼까? 이런 분들. 두 번째는 반대죠. 아, 나 웹툰 작가인데 난 웹툰 작가 하고 싶은데 뭐 이미 작가인데 그림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러스트 그리는 것과 웹툰 원고를 그린다는 것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냐면 그냥 쉽게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비유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맞지만 이해를 도와주잖아요. 항상 이 정확한 설명에는 비유가 안 좋은데 빠른 이해에는 비유가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외모, 피지컬이 호감형이고 잘생겼고 멋지고 아름답고 몸도 굉장히 비율이 좋고 해서 포즈를 잡으면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멋있게 나오는 모델이 있다고 칠게요. 이분은 말 그대로 모델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포즈를 잡거나 어떤 상황에 딱 왔을 때 정말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그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분에게 갑자기 연기를 시켜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방금 자면서 깬 연기, 졸린 연기, 놀라는 연기, 분노하는 연기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럴 때 너무나 훌륭한 모델들이 전부 훌륭한 연기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순간을 잡아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미지스트라고 하죠. 그 이미지스트 자체로도 능력자인데 연기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분명히 도움됩니다. 손의 어떤 기술, 테크닉, 내 눈도 굉장히 좋을 거고 어떤 그림이 이쁜지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만화가 하고 원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양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처음 만화 원고를 딱 도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자세에 이런 포즈의 사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사이에 호에 빛나는 억수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아야 형 웬일이야? 나 야 형 되게 따스운 사람이었어? 야 응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억수 씨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억수 씨. 제가 굉장히 그 항상 제 과거 흑역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작가님이죠. 본명 남준석. 여롱님이 보고 계셔를 그리셨고 호를 가지고 호를 그려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 상을 받으셨던 우리 억수 씨가 오셨습니다. 어딨어? 인사만 하고 날라갔어. 여기도 서억수 크크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선생님 나 자스 조용조용 여러분 조용조용 창가에 인기 작가 지나간다고 떠들지 말고 자 선생님 종례 마저 한다. 야 이제 진짜 아는 작가님이 오시니까 약간 움찔하는데요. 움찔? 네, 억수 씨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 원고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 순간 당황하게 돼요. 내가 이런 자세의 사람을 그려본 적이 있었나? 내가 이런 구도의 인간을 그려본 적이 있었나? 이런 표정을 그려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구도와 포즈와 표정들을 가지고 일러스트들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그림 좀, 아, 잘 그린단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나 아무래도 웹툰 작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웹툰 작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리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말리고 싶지 않고 해보시는 건데 분명히 뭐라고 할까? 자신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많은 지뢰밭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연기해보세요. 큐 했더니 발연기 하는 경우와 같이 비슷한 거예요. 반면에 내가 웹툰 작가를 하고 싶은데 그림이 좀 부족해. 이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림이라는 것은 연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화를 낼때 화내는 것 같고요. 정말로 속상해하면 속상해하는 것 같고. 이런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HR 시간, 다른 시간에 한번 뭐, 예, 만화에 있어서 연기라는 걸 어떻게 할지 저도 좀 주워들은 얘기 중심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소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 보자. 억수 작가님은 이제 들어와서 인사 한번 하고 자기 할일 하나 보다. 선생님 얼굴처럼 채팅창도 녹여주세요. 채팅창에 관절기 3번. 빡빡빡. 많은 분들께서 꽤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보니 저희 오늘 첫 번째 HR 시간은 제법 성공한 듯 합니다. 다들 되게 궁금해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왜냐면 어디 가나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디 가나 이 웹툰 작가 관련해가지고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 만화가 되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려서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거친 비유를 써볼게요. 저 배우 하고 싶은데요. 연기자 하고 싶은데 얼굴이 좀 대중적으로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어때요? 연기 정말 잘하고 인기 있고 유명한 배우인데 외모가 정말 막 아름답고 멋지지 않은 분들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분들 어때요? 연기 완전 뭐 천만 조연 정말 인기 많은 그런 배우들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배우분들 얼굴이 하나같이 어때요? 다막 정우성 님 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원빈 님 같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연기는 잘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림에 대한 것보다도 연기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만화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좀더 다른 방면으로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방이다님, 맞다. 비군 연기 쪽으로 가고 밤이라서 잘안 보이더니 작품 잘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해방이다님,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다 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닥터 프로스트라는 만화가 예전에 존재했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일하던 그 바에 아르바이트생 이름이 비군이었죠, 비군. 아시는 분 계신가? 바텐더 둘이 있잖아요. 제이군, 비군. 제 이름이죠. 제이비. 그 비군이 이제 캐스팅 당하는 에피소드가 잠깐 나오죠. 자, 오늘의 라이브는요. 벌써 저 얼마나 했죠? 9시 한, 한 시간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HR 시간이었습니다. 홈룸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거나 가지고 올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 좀 누르실 수 있게 시간도 좀 드리고 저를 홍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첫 번째 HR 시간은 저의 흑역사를 보여드리면서 박세은님 안 돼! 가지 마요!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가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질척이고 그래. 선생님 질척이는 거 싫어합니다. 아니야, 농담이에요. 요즘 약간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질척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재를 오래 쉬었더니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과 만화를 잘 그린다는 것 사이에 아주 깊고도 크게 차이 나는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고요. 늦게 오신 분들 팬총 목걸이 못 봤다고요? 늦게 왔으니까 못 봤지. 라이브 공지가 딱 뜨면 바로바로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쵸? 싹싹 들어오시고 출석도 좀 체크하시고 요렇게 하셔야 팬총 목걸이 같은 것도 볼수 있고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HR 시간이라는 것은 웹툰 스쿨이라는 코너 안에 그 방송 안에 코너로서 매주 해볼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번 월요일은 마침사 아니 방과 후 고민 활동의 라이브 녹음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3주는 월요일 날 저녁 8시 9시 뭐그 정도 선인 것 같아. 대충 그 정도 시간대에 이렇게 HR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웹툰 스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뭐 그런 식으로 몽차 포 파트님 오늘 방송에선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펜촉과 선생님. 이타미 한번 다시 선생님. 이 기회에 한번 다시 보는 우리
매력 만점 선생님 얼굴. 이거 보이시죠? 굉장히 여러 관절기 세 번 당할 선생님. 아, 관절기 세 번 당하고 얼굴은 녹아내리면서 대사는 게임을 시작하지 같은 듯한. 그러니까 얼마나 보시면 옷도 틀렸고요. 어깨는 완전 무슨 뭐 수륙 이착륙 수직 이착륙기 같은 날개 같은 어깨 아닙니까 이거. 눈은 녹아내리고 있고 그죠. 여기 손 팔 팔 보자 팔. 이게 얼마나 내가 인체도 모르고 뭐 의복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지금 저 여기 펜촉을 쓰는 법을 모르니까 눈이 다 뭉개지잖아요. 뭉개지죠 이렇게. 이상 안 되나? 굉장히 비열한 얼굴이죠? 아주 비열한 옆 얼굴. 억수 작가님 잘 그리셨네요. 지금 억수 작가님 요 채팅창 요거 요거 말투가 보여. 아이고 잘 그리셨네요 아주 이렇게. 나중에 억수 작가님을 내가 이 유튜브 이 카메라 앞으로 어떻게든 끌어내서 옛날 그림을 제가 꼭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나 놀리고 있어. 사필규정 모릅니까 사필규정. 아무튼 자 이렇게 기분 나빠질 땐 이렇게 타인의 못 그린 과거를 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거 웹툰 작가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웹툰 작가라는 직업은 자존감과 자신 어떤 자괴감 사이에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뭐 자기 전에는 아, 난 정말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런 만화를 그리지? 막 이러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난 쓰레기다. 어떻게 이런 만화 그리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만화 그리지는 똑같은데 그 앞에가 달라요. 나는 쓰레기인가? 난 천재인가?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치워야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소. 진자운동이죠. 진자운동. 자신감과 자괴감 사이에 끝없는 진자운동이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진짜 막 나 천재 아닌가 이럴 때는요. 사정없이 저를 두드려 펴줄 수 있는 거장들의 만화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나 같은 놈은 만화 그리면 안 돼. 이럴 때는 솔직히 웹툰 작가들 다 비슷할걸요.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작가를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을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왜냐면 여기 저는 여기 있죠. 여기 선생님. 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말고 이제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잘 그리지 싶다고 느끼는 어떤 작가의 만화를 보고 온답니다. 저는 언제나 요걸 켜죠. 요거 보면서 야 옛날보다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네. 이러면서 이제 과거의 저를 보면서 저의 지금을 굉장히 이렇게 다독여줍니다. 어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흑역사를 이용해서 저의 흑역사를 심지어 이렇게 과감하게 해요. 다 노출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챙겨주고 용기를 좀 북돋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여러분들의 용기가 좀 되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몽차포파트님 오늘 자존감 많이 높아지고 갑니다 하셨는데 이거 왠지 기분이 복잡한데? 내 어떤 그 의도에는 맞는데 기분이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해요. 아 해박이다님 글 잘 쓰시죠? 왜 글 잘 쓰시죠? 저희 팟캐스트 웹툰스쿨 팟빵 라이브 팟빵 뭐 댓글창 보시면 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SM킴님 SM에 SM킴님의 말이 진짜 맞죠. 비슷한 잔부품 내글 구려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얼굴 구려병 이런 것도 있고요. 리버케이님 이제 궁극의 블록 같은 팟캐스트를 안 하시는 건가요? 합니다. 아 이거 그거 하려고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라이브고 이건 그냥 약간 쩌리 코너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궁극 시리즈 이런 것들 당연히 합니다. 하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벌써 어느덧 한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HR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HR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웹툰스쿨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HR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뭐 다양한 종류의 대화를 나눌 거고요. 오늘 첫 번째 HR 시간에서는 일단 당장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가져와 봤습니다. 저의 과거 흑역사. 몽차 포파르님 방송 재밌으라고 과한 드립을 쳤지만 본심을 사랑합니다. 됐어요. 제가 질척이는 걸 좋아하지만 아니다. 지금 사랑해 좀 귀하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 HR 시간에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뭘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강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진짜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싶었던 게 뭐냐면 하도 웹툰 작가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제일 많은 두 가지 콘텐츠가 그거더라고요. 웹툰 작가 돼봤자 완전 고생한다. 웹툰 작가 진짜 힘들다. 하지 마라. 이런 쪽 얘기가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웹툰 작가 돈 버는 얘기. 웹툰 작가 되면 얼마 봅니다.
돈 무지하게 법니다. 무슨 차 타고 뭐 얼마 벌고.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이 두 가지 얘기 모두 다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진실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얘기는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HR 시간은 무편집본, 라이브 무편집본으로 통째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조만간에 제가 원고 마감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약간의 편집을 해서 또 편집본으로도 한번 올려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뭐가 먼저다? 원고가 먼저다. 담당자님이 이 영상을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례 50명이 넘었네. 갑자기 50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유린이방에 50명은 큰 숫자죠. 마지막 순간에는 인기 작가 억수씨 작가님까지도 오셨고요. 언제나 반가운 이름들 해방이다님, 따뚜님, 와이라님, 뭐 김유진 나라님 다 반가웠고 더블티오님도 반가웠고요. 다음 HR 시간에 또 만나면서 아 근데 끝내기 싫다 그치 뭐 이러고 막 이 수다 떠는 거 좋은데 원고 해야 되나 작업해야지. 다음 HR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뻔하지 않은 얘기를 들고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프로스트 시즌4 열심히 그리고 있고요. 쉽지 않지만 최대한 오래 쉰 만큼 재밌는 만화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원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이래. 나 왜 이렇게 되게 공식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니. 여러분들 라이브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서억수 작가님 다음에는 정시에 올게요. 다음에 정시에 오세요. 팬총 먹거리 다음번에 어떤 흑역사 또 보여드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고생하셨고 그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니까요 다음 라이브가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거예요. 주변에 많이들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얼마나 되냐 보자. 이야 너무하네. 53명인데 좋아요가 23개야 여러분들 뭐 말로만 질척거린다고 하지 굉장히 쿨하고 드라이한 도시인들이시군요. 그렇게 쿨하고 드라이한 사람들 좋아요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껴두고 에? 그 하나 누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다들 내가 너무 질척인다고? 내가 너무 질척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더 쿨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R 시간에는 마이크도 좀 정비하고 여러분들 채팅창에 이 글꼴도 정비하고 잘 정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다음 라이브 때 봅시다. 수업 끝!